네, 유튜브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. 11님의 종목 진 매트릭스입니다. 매수가 11,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% 갖고 계시네요. 어제 오늘 이진 매트릭스 상승 랠리가 이어집니다. 특히 오늘 19% 가까이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원인은 알수 없는 급성 감염 의심 사례가 전 세계에서 확인된 부분이 진 매트릭스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일본 뇌염 백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이진 매트릭스가 맞춤 의료 진단 사업도 영위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기도 하는데, 이렇게 재료들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아직은 7,900원대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,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김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진 매트릭스를 일단 11,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, 일단 진 매트릭스는 지금 종목을 특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주들의 일단 대시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처음에 이제 HLB 그룹들의 그런 큰 매수세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,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역사적 거래량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.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, 원숭이 두창, 그리고 지금 나온 게또 이제 소아 급성 간염, 원인 불명이 그런 소아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진 매트릭스가 마침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아래에서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나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래량 수준의 그런 많은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저는 수익은 볼수 있을 거다. 즉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단기적인 수익은 전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거래량들을 밑에서 잡아 나가시는 게 저는 지금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진 매트릭스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소아 급성 간염, 원인 불명이 모를 소아 급성 간염에 관련해서 이 테마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, 11,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제가 이런 밑에서 나오는 그런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나오는 그 종목들을 보시면 보통 저는 기대 수익률을 보통 5%에서 10% 정도 가져갑니다.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뭐 1,36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으로 10%까지의 그런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11,000원이라는 그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몰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? 즉 여기 만약에 이 오늘 나온 거래량을 더 뛰어넘는 즉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번더 터져 준다면 저는 시청자분께서는 진입가에서는 좀 이러한 종목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아니면 5% 정도의 비중은 덜어 가지고 좀더 시세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11,000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강한 거래량이 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거래량은 이전에 이제 그 고요한 파도 속에서 나온 오랜만에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바로 이제 세력의 물량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기점을 발판 삼아서 11,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, 그 기준은 오늘의 거래량을 더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플러스 요소로 가져가시고 진입가가 넘어가더라도 더 수익 실현을 바라보실 수 있다. 하지만 오늘 거래량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수익을 주고 나서 음봉과 함께 이런 거래량들이 또 터진다면은 그거는 저는 그때부터 더,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더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양봉과 함께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시청자분은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면서 이거를 종목에 대한 그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1님의 진 매트릭스 충분한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.